안녕하십니까, 민팍입니다. 오늘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제 인생을 크게 바꾸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요소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바로 말입니다. 말의 힘과 중요성을 먼저 언급하고 그 다음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점을 지적을 하며 말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다루어 볼게요. 자, 첫 번째, 말의 힘과 중요성. 여러분들에게 악마가 달라붙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그 악마가 여러분들을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옆에 귓속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안 돼. 너는 나이가 많아. 너는 너무 늦었어. 너는 재능이 없어. 너는 안 될 거야. 여러분들은 이 악마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든 퇴치를 해야겠죠. 이게 만약 악마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는 지인이라고 생각해봅시다. 지인이 계속 여러분들을 따라다니면서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귓속말을 한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사람들이 안 볼 때 진짜 반 죽여놔야죠. 아무짝에 쓸모도 없고 내 정신 10만 야금야금 갉아먹는 악마 같은 존재를 좋아하는 사람은 당연히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말을 하면서 본인이 말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이 존재할까요? 없습니다. 저도 지금 이 영상을 녹화하면서 저희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말을 하고 있지만 제가 말을 하면서 제 스스로 들을 수밖에 없죠. 설령 청각을 잃은 사람들도 말을 못하는 사람들도 생각을 함으로써 본인이 목소리를 내면으로 들을 수가 있죠.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말을 하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 인간은 자신이 하는 말을 그대로 자기가 다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이 자기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말을 하고 있다면 내 귀에 나쁜 말을 속삭이는 악마는 그 누구도 아닌 본인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루 수만 가지가 넘는 말과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매일 스스로에게 코드값을 주입한다고요. 그렇게 말의 힘은 너무나도 강력하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이 나를 죽이는 말인지 나를 살리는 말인지 인지할 능력이 없다면 여러분은 스스로를 죽이고 있는 악마가 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수십 년 동안 말이죠. 이게 바로 자기 파괴적 행동입니다. Self-sabotage. 자, 두 번째, 단어를 바꿔라. 말을 쪼개고 쪼개고 쪼개면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문장 속의 단어를 몇 개만 바꿔도 그 문장의 느낌과 에너지가 통째로 바뀌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 방법은 실제로 정말 많은 비즈니스에 적용이 되고 있고 이걸 바로 월딩이라고 합니다. 월딩에 대한 예시를 들어볼게요.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발표를 할 때 스크립트 전문가가 단어 하나하나하나 신경 써서 의도적으로 스크립트를 완성시킵니다.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이 그 스크립트를 기반으로 발표를 했을 때 그 연설을 들은 세계 각국의 기자들은 이번 연설에서 파월 연준 의장은 이 단어, 이 단어, 이 단어를 언급했다 라는 식으로 기사를 퍼뜨립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정치인들 혹은 대기업의 CEO들이 발표할 때도 똑같죠. 그러면 왜 월딩이 중요할까요? 이게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이 명품관에 가서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가방을 사고 싶은데 판매원이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아, 이게 훨씬 더 쌉니다. 그걸 듣는 순간 이 제품이 싸게 느껴지고 이 제품이 가치가 떨어져 보입니다. 하지만 쌉니다 보다 이게 더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라고 들었을 때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cheap이라는 단어를 reasonable 이라는 단어로 바꿨을 뿐인데 느낌이 확 달라지죠? 이게 바로 월딩의 힘입니다. 단어만 살짝 바꾼 것 뿐인데도 메시지의 느낌을 통째로 바꾸고 그렇게 따지고 보면 결국 같은 의미의 문장이어도 듣는 사람의 태도가 180도 달라지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똑같은 의미인데 단어를 바꿈으로써 우리가 인지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꿀 월딩 몇 가지를 알려드릴 테니 집중하세요. 자, 첫 번째, 해볼게 가 아닌 할게. 내가 이걸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해볼게 가 아닌 나 이거 할게. 푸시업 100개? 일단 해볼게 가 아닌 푸시업 100개 할게. 이번 달 매출 50% 상승? 해볼게 가 아닌 이번 달 매출 50% 상승 할게. I will try 가 아닌 I will do. 특히 여러분들이 어떤 조직 내에서 상사이자 리더라면 이거를 아주 잘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후배 동료들에게 어떤 일을 시켰습니다. 이거 이렇게 바꿔줄 수 있을까요? 이거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조금 더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그러면 후배 동료분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 네,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말하세요. 해보겠습니다가 아닌 한다. 자, 두 번째, 나이 먹을수록 이 아닌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 먹을수록 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이 먹었다고 인정하는 순간 끝입니다. 외면은 내면을 따라갑니다. 즉, 내면에서 나는 나이를 먹었다 라고 인정을 하는 순간 외면, 즉 육체도
폭삭 늙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니 꼭 이렇게 말을 바꾸세요. 예전엔 이런 스타일이 좋았는데 나이가 먹을수록 저런 스타일이 좋다. 가 아닌 시간이 지날수록 저런 스타일이 좋다. 예전엔 자극적인 음식이 좋았는데 나이가 먹을수록 삼삼한 음식이 좋다. 가 아닌 시간이 지날수록 삼삼한 음식이 좋다. 자, 세 번째, 너무 비싸. 가 아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정말 사고 싶은 어떤 물건을 보고서 아 이건 너무 비싸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잠재의식적으로 정신적으로 보이지 않는 아주 두터운 장벽을 세우는 겁니다. 너무 비싸가 아니라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버킨백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롤스로이스를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월세 1,000만 원이 넘는 집에서 살 수 있을까? 계속 질문을 한다면 뇌는 그 답을 찾아내는 안테나가 될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너무 비싸에서 끝나버린다면 여러분들이 안테나는 이만큼으로 좁아지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잠재의식은 답을 찾으려는 노력조차도 하지 않게 될 겁니다. 자, 네 번째, 돈 없어 가 아닌 어차피 더 벌 거야. 제가 느끼기에 이 말은 현대 사람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에요. 나 돈 없어, 나 거지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심지어 악마조차도 이런 사람들에게 괴롭히려고 왔다가 야 얘는 알아서 스스로를 파괴시키는데 내가 뭐 할 건 없겠다 라면서 악마조차도 그냥 떠날 겁니다. 그 정도로 답이 없는 말이에요. 더 한심한 건 난 거지야, 난 거지야, 난 돈 없어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 왜 본인이 돈이 없는지를 몰라. 스스로 매일 그렇게 주문을 되뇌고 있으니 당연히 거지로 살겠죠.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결혼 상대로 생각하는 파트너가 있는데 이 말들을 입에 달고 사잖아요? 진지하게 말할게요. 결혼 뒤에 고생 좀 하실 겁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돈 없어 라고 말한 게 기억도 안 나는데 적어도 7, 8년 됐을 거예요. 대신 항상 이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어차피 더 벌 거야. 저는 고시원만큼 좁아터진 곳에 살았어도, 심지어 벌레가 나오는 반지하방에 살았어도, 음식을 사 먹거나 옷을 살 때는 구두쇠처럼 돈을 아낀 게 아니라 제가 정말 쓰고 싶은 곳에 돈을 썼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더 벌 거야. 와, 내가 이 음식을 먹으려면 3시간을 일해야 되네? 괜찮아? 어차피 난 부자가 될 거야. 내가 사랑에 빠진 이 명품 구두를 사려면 2주 동안 일해야 되네? 괜찮아? 나 어차피 잘 벌 거야. 난 돈 없어 라고 말하면 뇌는 자동적으로 돈을 더 아낄 방법을 찾게 될 겁니다. 하지만 나는 어차피 돈을 더 많이 벌 거야 라고 말하고 다니면서 돈을 쓴다면 뇌는 자동적으로 돈을 더 많이 벌 방법을 찾아 나섭니다. 기억하세요. 돈을 아끼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돈을 더 버는 데는 한계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말의 중요성과 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여러분 자신이 아닌 제3자가 여러분한테 속삭이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올바른 말인지 그른 말인지 판단하기 쉬우실 겁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자세한 VIP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초월자 마인드를 참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바이!